과일 한 쪽 먹고 가세요. 아, 저녁 얻어먹는 것도 황송한데. 드세요, 할머니. 아이고, 그래. 아이, 들어. 예, 예. 아, 아유, 아유, 됐어. 난 내가 먹을 테니까 드세요. 제가 옛날에요, 저희 엄마가 고구마 삶아주시는데, 할머니랑 할아버지 다 계신 데서 제가 제일 큰 거 집어먹었다가 엄마한테 죽도록 맞은 적 있거든요. 그다음부터는 어른들 먼저 드셔야 한다는 게 제 머릿속에 박혔어요. 어머님이 아주 아드님 교육을 잘 시키셨네. 응? 아유, 그때는 그게 그렇게 서럽더라고요. 저희 엄마는요, 정말로 말보다 손이 먼저 올라오신다니까요. 아들 생각하는 건 엄마밖에 없는 거야. 그러고 보니까 진우가 많이 늦네. 오고 싶은데. 그 저 가센터방에 오래 안 써서 추울 텐데 괜찮아? 아유, 엄마가 전기장판 보내주셔가지고요 끄떡없어요. 이렇게 챙겨줄 아들이 옆에 있으니 얼마나 좋으실까 그래. 다녀왔어요 어머니. 회원님, 2층 쌤하고 맛있는 거 많이 드셨어요? 그냥 저녁 먹고 온 거야. 아, 요새는요, 제가 2층 쌤하고 사장님 때문에 소외감 느낀다니까요. 2층 쌤이 뻑 하면 카센터로 내려오시고, 전 나가고. 아이, 이따가 가. 난 들어가 볼란다. 아, 저기. 쉬세요. 제가 뭐 잘못했어요? 아유, 저. 하나만 먹고, 하나만. 들어가볼게요, 사장님. 아이고, 진짜. 아니, 저녁 내내 기분이 좀 그러셔. 그 사람들하고 같이 저녁을 먹었단 말이야? 어떻게 우연히 그렇게 됐어요? 그래, 그래서. 아니, 불편할 텐데 그 자리 피해서 다른 데로 가지 그랬어, 응? 준효 씨랑 회장님이라는 분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또 수연이 일하는 회사 분들인데 피하려니까 그게 더 이상하더라고요. 그 사장 여자, 그 여자도 그냥 그 자리에 있으려 그래? 지난번 일도 있고 서로 좀 불편하긴 했는데 준우 씨가 회장님한테 우리 결혼한다는 얘기를 했나 봐요. 그런 얘기 묻고 서로 사연 얘기하고 그랬어요. 형님, 그 부부 결혼한 지 30년 가까이 된대요. 그렇게 됐겠지. 큰딸 나이가 있는데. 그렇게 두 사람 같이 있는 거 보니까 제가 수연 아빠라고 착각했던 거 정말 실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닮긴 참 말 닮았어. 지금 어머님이 이게 쌍둥이 낳으신 거 아닐까? 아유, 나 오히려 잘 됐어. 동서도 마음 정리됐고 2층도 오해할 일 없어진 거고. 네. 다녀왔어요. 수연이 왔다. 엄마 어디 갔다 왔어? 아니 저기 2층하고 저녁 약속 있었단다. 아유, 네 엄마만 살 만났어요. 이 큰엄마 그냥 매일 집에서 이러고 있는데 말이야. 저녁은? 안 먹었는데 생각이 없네. 밤 늦게까지 일하면서 저녁을 안 먹고. 앉아, 밥 차려줄게. 아니에요, 저 들어와요. 그래. 왜 그래? 무슨 일 있었어? 아닌데. 수연아,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? 엄마도 아빠 생신인 거 알고 있었어? 엄만 나중에 알았어. 할머니 말씀하셨어. 알았으면 엄마한테 얘기해 주지. 혼자만 알고 있었어? 사실은 나도 저녁 때 알았어. 그래서 아빠한테 조금 미안했어. 아빠 생신인 거 잊어버리고 이준우 선생님하고 약속했었어. 미룰라고 그랬는데. 아니야, 잘했어 엄마. 엄마가 이준우 선생님하고 약속 미룰 일은 아니야. 그래. 수연 아빠 아닌 줄 알고 또 그렇게 정리했는데
이렇게 보니까 기분이 좀 이상해요. 당신은 공기가 폐의 구석구석까지 들어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. 마치 작은 풍선이 만들어지듯 흉부를 부풀리면서 호흡을 계속합니다. 언제까지 할 건데? 이 훈련을 배경음악이 끝날 때까지 반복합니다. 언제까지 할 거냐니까. 조용히 해. 집중이 안 되잖아. 아니, 너 때문에 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 안 보여? 눈을 감고 있는데 뭐가 보여? 아, 옆에 와서 좀 같이 하라니까. 남의 명상하는 거 방해하고 난리야. 갑자기 이런 건 왜 하냐고. 숨이 세차게 내뿜어. 산모가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애기한테도 나쁘자잖아. 우리 복댕이를 위해서 하는 거라니까. 왜 화가 나는데? 아버님,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아주버님한테 사과를 하라시는 거야? 그럼 가족들끼리 궁금한 게 있어도 꾹 참고 말하지 마? 솔직히 가족끼리 그건 아니지. 듣는 사람 기분 생각해가면서 얘기하라는 거야. 솔직히 말해서. 아, 글쎄, 솔직히 말하지 말라고. 아니, 너 그럴 때마다 내가 옆에서 놀란 게 한두 번인 줄 알아. 난 거짓말은 안 한다. 아주버님한테 사과받고 싶은 사람은 난데, 손 아래 사람이니까 우리가 먼저 사과해야 된단 말이 어딨냐고. 다녀왔습니다. 소리 왔니? 형 왔어. 빨리 나와. 안 나갈 거야? 혼자 나가. 착한 척 형님한테 사과를 하든지 말든지. 난 잔다 그러면 되잖아. 거짓말 안 한다며. 맞지? 작은 풍선이 만들어지는 흉부를 부풀리면서 호흡을 계속합니다. 형 왔어? 어. 새 얘기는 뭐하니? 잠깐 잠들었어요. 잠들었어? 아니 시간이 몇인데 벌써 잠을 자. 철이 잠깐 들어와라. 아버지가 하실 말씀 있으신가 보다. 저기 형. 어제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얘기한 거 미안하대. 내가 형한테 큰소리 낸 것도 미안하고. 괜찮아. 나 다 잊어버렸어. 새 얘기 삐진 거지? 이 사람이 왜 삐져요? 척하면 척이야. 아버지가 철이한테 사과를 했더니 입이 이만큼은 나와가지고. 그래갖고 애 엄마가 어떻게 된다는 건지. 어른 되려면 아직도 멀었다. 아직 멀었어. 부모님, 지금 제 얘기하신 거죠? 잔다더니 어떻게 밖에서 하는 소리는 다 들리니? 어쩔 수가 없어서 결혼 날짜가 미뤄졌다고 치자. 그럼 결혼 날짜를 다시 잡든지. 그게 여의치 않으면 이렇다 저렇다 설명이 있어야지. 자식 결혼에 이렇게 손 놓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? 난 처음부터 다시 생각했으면 어떨까 싶다. 아버지! 널 보고 있으면 자연스럽지가 않고